이 술을 뭔데 이렇게 많이 마셨어?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더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그리고 아란 베럴 리저브 이마트 트레이더스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아 글렌리벳 좀 본 것 같은데 이 아란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글렌리벳은 싱글 몰트 판매량으로는 2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증류소기 때문에 아마 드셔보셨을 수도 있고 이름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란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아란 섬에 있는 유일한 아란 증류소에서 만들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베럴 리저브의 경우에는 5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싱글 몰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론칠 필터링 그리고 색소를 첨가하지 않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있어서 5만원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의 경우도 기존 글렌리벳 12년이 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했는데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는 5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년보다 실속적인 면에서 더 강화가 된 가격이 책정된 위스키입니다. 싱글 몰트는 기본적으로 가격선이 있는데 5만원대면 손이 가겠다. 근데 얘 색깔 굉장히 은은하니 예쁘다. 버번과는 다르게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내가에 사용된 재료와 같다면 그 같은 재료로 만든 캐러멜 색소는 첨가해도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서 색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위스키들은 우리는 색소 첨가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이 아란도 색소 첨가를 하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또한 이 두 위스키는 둘 다 나스 숙성연수 미표기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숙성이다 보니 색깔은 좀 더 맑은 편입니다. 아란 색깔 예쁘다. 계속 과일향 많이 나네. 내가 사과향 난다고 마셨던 술이 아벨라오. 아벨라오가 청사과라면 이 친구는 익은 가을 사과, 붉은 사과 같아요. 빨간 사과 같다. 풋풋하냐 아니면 잘 익은 사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향의 베이스다. 아란도 향 좋다. 좀 프레쉬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맛봐볼게. 깔끔한데 스파이시함이 있네. 꿀맛이 좀 느껴지네. 색깔도 꿀이야. 이 색깔이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꿀통에서 봤네. 그 사과향이 났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꿀맛이 좀 많이 난다. 색깔도 약간 꿀 같아. 아카시아 꿀 색깔 딱 이렇거든. 향은 과일향이 나는데 맛은 꿀맛이 나고 그러면서 약간 매운맛도 있고 전체적으로 꿀맛이 좀 강하고 피니쉬는 좀 짧은 것 같아.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란 베럴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는 꿀 같은 단맛을 약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꿀맛이 많이 나는데? 그죠. 에어레이션이 좀 돼야 본래의 맛이 좀 나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물론 12년이라든지 더 고숙성으로 가게 되면 에어레이션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베럴 리저브에서는 처음 오픈을 하시면 맛 느껴보시고 조금 에어레이션을 하시는 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달래가며 마시면 좋은 위스키예요. 그래 병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름도 참 예쁘네. 아란 아란이고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명절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선물 세트. 아란은 과일향이거든. 근데 얘는 약간 매니큐어향. 우리가 지금 말로 해서 매니큐어향이지만 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
매니큐어 같은 이 향을 맡으려고 매니큐어 오픈해서 막 그 향 맡고 이런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과일 향을 더 좋아해서 아란이 조금 좋고, 얘는 처음 코를 딱 댔을 때는 매니큐어 향이 나는 것 같은데 한 일주 지나면 은근히 올라오는 꿀향이 있어. 그래서 오, 얘는 맛있어도 꿀맛이 나는데? 5만원대라고 치면 맛이 좀 깊으면서 꿀맛도 좀 나고 먹는 게 부드러운, 좀 밸런스가 좋아. 이제 고가로 가면 갈수록 밸런스 좋은 술 많겠지만, 아까 이게 5만원대라고 했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밸런스 좋은데? 둘 중에서는 스파이시함은 아란이 조금 더 있고, 리저브는 스파이시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피니쉬는 길지는 않는데, 근데 가격선을 생각한다면 둘 다 너무 괜찮고, 리저브 이거 맛있는데? 부드럽게 잘 넘어가. 아니 반주도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아란도 맛있지만 일단 리저브 얘도 참 맛있다. 탐치랑도 괜찮고 뭐 그냥 한식하고도 괜찮을 것 같고, 집에서 그냥 반주를 몇 잔 마시기 너무 좋은데 이거?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둘 다 사과 같습니다. 우리 아란은 상큼해요. 굉장히 프레쉬해. 아란이 꿀에 찍은 사과라면 글렌리벳은 절인 사과야? 그래, 둘 다 꿀 향과 맛이 많이 나. 솔직히 숙성연도 미표기 술은 별로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셔보니까, 얘기 안 해주면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맛과 향에 있어서도 웬만한 연수의 술만큼의 향과 맛이 난다고 난 느껴지거든?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이나 저숙성 제품의 경우에는 에어레이션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리저브 제품 경우에는 갓 오픈했을 때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숙성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에어레이션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에어레이션만 조금 해준다면 이렇게나 훌륭한 풍미와 맛을 내준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접근의 용이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 두 위스키는 5만원대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위스키들입니다. 마셔보니까 향이나 맛이 참 좋아. 5만원대의 예산으로 위스키를 추천을 부탁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두 친구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절마다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다.